또 파이널을 장식해 주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아, 오늘도 네. 웃으세요. 심각한데. 네, 아니 오늘 갑자기 2%를 뵈니까 네. 에, 지난 월요일이 생각나세요. 지난 월요일에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월요일 날 네. 저는 방송이 없는 줄 알고 아~ 없는 줄 알고 한 9시가 다 됐는데 이제 자리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누웠는데 네. 그 무렵에 갑자기 여기 작가님 연락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랬었죠. 그때 갑자기 그날 그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예, 못 드렸는데 예, 예. 미국장은 쉬는 예, 그렇죠. 날이었고요. 예, 그래서 어, 정말 그럼. 끝에 제가 그래서. 그때 작가한테 한 얘기 갑자기 생각나고 웃겼습니다. 왜요? 아 이렇게 저 힘든 날 무슨 만우절도 아닌데 농담하냐 그랬더니 박 작가 아. 여기 작가님이 아주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셔가 그날 또 비가 엄청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급하게 그래서, 네, 그래서 나오셨죠. 정말, 어 여기 보니까 진짜 다리가 풀렸는데요. 그때 최고 속도로 내서 아. 정말 예 위험한 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비도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송 보셨죠? 근데 네. 그렇게 갑자기 오셨는데도 이런저런 자료들 많이 준비해 오셔서. 아, 예. 저는 특집 방송 준비하신 줄 알았습니다. 자료는 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날 방송 없는 줄 알고 쉬고 계셨던 분 저희가 예. 급하게 모셔서 그날 했던 월요일 예, 방송이었어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정프로가 역시 테슬라를 샀나 보구나 이런 농담한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내리길래 예, 제가 정프로가 산 걸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본부장님 오늘 네. 근데 이렇게 즐거울 만한 장은 아닌데 다행히 선물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예, 좀 올라가고 있고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또 그 맨 앞에 있는 기업은 네. 역시 테슬라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날이고요. 예. 먼저 이제 저기 핀비지에 있는 S&P 500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뻘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거죠? 예, 어제 겁니다. 아, 어제 건데 선혈이 낭자군요. 예, 정말 애플이 6%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이 한 4-5%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디즈니 같은 기업들, 맥도날드 네. 이런 거 외에는 다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특히 GM과 어떤 리콜라의 협업 때문에 올라간 기업 말고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시뻘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드가 지금 돈을 풀어서 이 무거운 황소를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게 예, 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힘겨워 보이네요. 예, 힘겨워 보이는 그런 네. 모습을 풍자해서 현재 지금 시장을 풍자한 그림인데 네. 물론 유동성이 올린 시장을 대변하는 그림이지만 상당히 좀 보면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유동성이 그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조금 심각한 그림이지만 어쨌거나 풍자한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어제 월가에서 가장 핫한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제약회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인 불명의 부작용 때문에 임상 3상 중에서 일시 중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생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중지가 됐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백신에 대한 맹신은 금물일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라는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도 아마 한 50% 이상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어떤 그런 안정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다시 한번 3상 중에 어떤 부작용 때문에 중지가 됐다? 네. 라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또 모더나라든지 네. 경쟁사가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사가 탈락했다 이거죠. 그리고 차나가 빠졌기 때문에 예.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이 생산에 참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안타깝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CMO라고 하나요? 백신 생산 대행?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한국도 일부 백신을 좀 참여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네. 안 됐으니까 한번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회사 이름은 공개되어 있습니까? 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협업해서 백신을 생산하기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그 회사가 공개되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아니라고 좀 보이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시장이 빠지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네. 진짜 메이저가 빠져나가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표시를 보시게 되면 US 에쿼티, 그러니까 US 주식형 ETF 자금 흐름인데 보시면 지금 9월 2일 날도 빠져나가는 거의 한 50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고요. 네.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니까 4주 평균에도 130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고요. 13주 연속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출이 계속 진행됐다. 굳이 뭐 지금 장이 빠져갖고 이들이 매도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유출이 되고 있었습니까? 13주 평균이니까요. 2018년부터 예. 계속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2018년 평균도 한 5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13주 연속 평균도 13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디서요? 계속 빼고 있는 거네요? ETF죠. ETF에서? 주식형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굳이 9월 초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이다? 예, 오래된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오히려 채권 쪽 돈이 몰리고 있고요. 예. 그러면 ETF 투자자들은 들고 있어요. 오히려 QQQ 예. 뭐 그러니까, SPY 예, 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흔히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어떤 하나 이유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팔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원래 팔고 있었던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 쪽은 예. ETF는 그냥 주식처럼 사는 펀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ETF가 워낙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이 미국, 사기도 하고. 예. 미국은 개별 종목보다 ETF가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요걸 보시면서 약간 메이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주식형 ETF는 빠져나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그동안 ETF를 많이 사다가 예. 계속 팔고 있다는 예, 계속 거죠.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물량 받는 건 개인들입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지금 실제 그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또 그들이 지금 주식을 의외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답니다. 개인들이? 네, 개인들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온 족족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도 네. 현금 들고 와서 네. 주식으로 많이 담아놓지 않아서 네. 여유가 있다.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건데 늘 얘기하지만 이런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급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네. 다만 ETF는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관이 파나 외국인이 파나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국내는 그게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근데 미국은 안 잡힌다고 안 보여주거든요. 안 보여주거든요. 유추하기에는 그렇다면 기관도 팔고 있는 기관이 팔고 있는 면도 있는데 ETF만 보면 네. 그러나 어제 오는 일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현지에 계신 이제 그 분인데 미 현지에 계신 분이 아침에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예. 약간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헤지펀드라든지 기관 쪽도 약간의 물량을 좀 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추정이고요. 확실한 게 아니니까. 하긴 예. 뭐 여기저기서 다 파니까 내리긴 하겠죠. 예, 그렇죠. 일부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데 유독 지금 파는 게 아니다. 꾸준히 네. 팔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누가 왜 파는지 뭔가 메이저를 알게 되면 언제까지 팔 건지 다시 반등할 건지를 예측하기는 쉬울 텐데. 네, 그렇습니다. 추측하기에는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오늘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10% 조정을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S&P 500 기준입니다만 나스닥이 10% 정도 빠지다 보니까 오늘 반등을 많이 점치고 있는데 뭐 뒤에 하는 얘기지만 이게 보면 나스닥 100지수가 50일 이평선 위에서 103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네. 100일 이상 머문 횟수가 최근에? 지금까지 단 10번이었습니다. 나스닥이 그 정도 예, 예, 예.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웠다. 예,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나스닥 100지수의 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플러스 넷플릭스 플러스 테슬라가 이제 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을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과열되게 만든 이 원인이 지금 하락을 이끌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 뭐 얼추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어쨌거나 아주 기록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하면 이제 신용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신용이요? 신용으로 산 주식은 주식 담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한 거죠. 레버리지 예, 승분들이 예, 좀 예, 있으면 예. 이틀째까지 폭락이 나오면 사흘째는 그 이제 반대 매매들 때문에 특히 이제 시초가 같은 거는 높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데 미국은 그런 거는 변수가 아닌가 봅니다. 보통 이제 바잉 파워라고 해서 네. 보통 내 계좌를 어카운트 열면 바잉 파워, 마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이죠 일종의 예, 예. 신용으로 해서 한 4배까지는 원금의 4배까지는 보통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데이트링 할 수 있는 룰이 2만 4천 불, 5천 불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신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아주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가요? 다 자기 캐시 안에서 매매를 하는 분이 많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메랑으로. 내가 이제 뭔가 시종을 일으킨 것은. 아, 물론이죠. 예, 근데 그렇게 좋게 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뭐 한국은 모르지만 하여간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S&P 500의 평균 ROE를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인데 원래 지금 이제 평균은 한 뭐 한 10 정도, 아니 10, 한 2, 3 정도? 한 15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ROE가 빠지는 동안에 S&P 500은 오히려 올랐다라고 네. 하면서 이게 약간의 이제 거품을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너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과도하게 희망을 건 게 아니냐 하는 그림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보통 악어입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벌어진 악어입. 과거에 보시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궤적이. 그런데 예. 지금은 올해는 다른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닫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것도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그렇죠. 그걸 얘기. 달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ROE가 한 15까지는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정확하게 11.47까지 그럼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오른 게 아닌가. 최근에 갑자기 며칠 사이에 급락한 이유를 예, 찾아보면 거죠. 예, 저런 게 쌓여 있어서 시장이 네.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정말 궁금해 하셔갖고 제가 또 오늘 시간을 내서 갖고 왔는데 한국 예탁결제원에 나왔던 이제 결제 기준, 네. 예, 순매수 매도 결제 금액을 보여드리고 현재 결과 그 매도하고 매수를 더하게 해서 순매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단위가 억 단위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 원입니까? 네, 억 원입니다. 이게 보시면 언제까지 반영된 거냐면요. 9월 1일 날, 2일 날, 3일까지. 그러니까 9월 1일, 2일, 3일이면 예, 테슬라가 50억 달러의 증자. 네. 했고요. 그 다음에 개주주가 한번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온 이유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오히려 악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S&P 500 편입 불발은 오늘 이번 주 초에 얘기고. 네. 근데 이거를 보시면서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의 모습인데요. 매수 결제가 1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매도 결제가 5,700억. 그러니까 오히려 5,000억 정도를 더 매수한, 담은. 예. 한국인이. 한국에서 있는 소수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의외였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수급에 너무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 테슬라 사는 건가? 네. 팔고 있는 건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다행히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의 이런 동향들은 예탁원에서 다 보여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테슬라 많이 샀다는 거죠. 예, 일주일 동안 무려 5천억을 더 땡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검증해 본 바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한민족이 한국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내부자 제외하면 아마 일반인들 중에 테슬라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국민들이 모여 있는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예.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애플도 지금 한 2,300억 정도를 더 담았고요. 그렇게 지난주에 담았고 엔비디아도 더 담았고요. 그다음에 네. 아마존도 1,200억 가량 더 담는 모습을 보여서. 이 동학개미 운동의 일환으로 보게 된다면 좀처럼 물론 이제 7경을 넘는 시장이니까 저는 저거에 네. 한 50% 이상이 네. 장범 부장님이 추천해 제가?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는 걸로 저거 이 말 되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죠. 아닐까 네.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앞서서 얘기했지만 약간의 그 개인들이 아직까지 자금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주식을 산 돈보다는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하락을 기다리시면서 타이밍을 좀 잡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저런 현상을 조금 좀 위험하거나 네. 걱정스럽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 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평상시라고 그러면 좀 들어한데요. 예. 오히려 그 약간의 약자라고 인식할 때 담는 모습이 고점에 나왔다는 들어갔다. 예, 그렇죠. 상당히 고점에 물린 거고요. 이때 들어간 5천억 자금들은. 예. 지금 손해가 있겠죠. 평균 30% 이상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 액면 분할 이후에 더 주가 예, 오를 때 예, 그렇죠. 그때 그때 사실 요걸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네. 주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그때는 왜냐하면 S&P 500 불발된 이후에 또 모습이니까. 아 그러니까 만약 그때도 더 담았다 그러면 진짜 상당히 그 테슬라를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뭐랄까 지금 이때가 저점이다 생각하셨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좀 하긴 맞아요. 본부장님은 테슬라에 대한 설명은 그리 길게 해주신 적은 별로 없죠.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예, 지금 예,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네. 저는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그 테슬라의 사실 일론 머스크의 저는 그 가치를 판단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팬심 그다음에 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제가 국가에 담아내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많이 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니요,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원래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은 테슬라였고 2등이 아마존이었는데 애플을 더 담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애플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애플도 최근에 여전히 예전에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 이것도 제가 또 애플도 많이 얘기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하여간 좀 예. 그래도 판단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예. 본부장님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공격적으로 예. 담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 아마 좀 이따가 제가 CNBC 기사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네. 아마 가장 오늘 뜨거운 뉴스였던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갖고 왔는데요. 주식시장이 예, 이거 제가 없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번역한 거니까 네. 그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네. 이게 자료가 쉽지 않은 자료라서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회복 사이클의 사이클 중에서 초입 단계다. 초입 단계가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주가는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거죠. 눌려있다 예. 튀어오르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강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씩 좀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자 나온 기사에는 어쨌거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인정할 만하고요. 예, 그럴 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낮은 위험성.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지만 위험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 톤으로 얘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저거 나옵니다. 그 리스크 프리미엄 나오니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부의 지원인데요. 네. 지금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추가 부양책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6번은 당분간 제로금리. 네, 상당히 좋죠. 금리 환경이. 또 7번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인데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위험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보상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원래 보시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보상을 얼마나 기대 수익이 얼마나 물어보면 예. 보통 뭐 나는 뭐 은행 이자만 좀 더 받으면 되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따블이죠. 네, 그 기대 수익 따블이요? 따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네. 이제 보통 그런 기대 수익률에다가 일단 은행 이자를 빼면 그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기대 수익률. 테슬라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그 9월 첫째 주 전 8월 말보다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아, 기대 이 정도는 수익률. 먹을 수 있겠지 예, 하는 예, 예. 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내려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험이 작아지게끔 본인의 기대 수익을 낮추지 않았을까 네.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지금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 테슬라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이네. 나는 그냥 한 30% 먹고 나와야겠다. 네. 근데 물론 8월 말에 제가 들었던 것은 기본이 두 배였거든요. 뭐 그렇게 예, 그렇죠? 많이 주가가 오른 상태니까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 과거의 통계를 보게 되면 예. 리스크 프리미엄이 내려갈 때 시장이 오히려 건강한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인플레이션에 대해 적절한 해지는 주식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골드만삭스 온다고 좀 보이는 거죠. 온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은행에 맡겨 가봤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좋은 실물 자산이다 주식은. 그렇죠. 일단은. 네. 적절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적절한 해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9번은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물론 이거는 모든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업들 흔히 탑5 테크 쪽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항공주, 크루즈 이런 호텔 영유 관련주는 더디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것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 번째는요. 첨단 기술의 발전 이런 버블의 한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문맥이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기업이 나오고 있고 그들 좋은 기업들은 성장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멀티플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업이 주가 올라가고 딱 과도하게 이렇게 높아진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올해 가을에 팰런티어라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어떤 기업이요? 팰런티어. 팰런티어? 팰런티어라고 빅데이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을 네. 했다는 예. 그 정부의 어떤 관여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 같은 게 상당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뭔가 약간의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아직 기업 공개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의 기업들이 튀어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버블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10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아직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지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잠깐 쉬어가는 거에 잠깐이라고 하는 범위나 폭은 이제 예상마다 다를 텐데 다르죠. 이 네. 보도의 맥락은 한 이틀 빠졌으면 됐지요 하는 맥락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올해는 3600, 네. S&P 500 목표가 내년에 3800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는 IB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약간 경험상 네, 경험상 네.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예측은 뭐 확률은 한 반반 정도 그래요. 가끔씩 예, 예, 예. 가끔씩 크게 틀리곤 하죠. 그러니까 예, 약간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렇지만 오늘 예, 네. 오늘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고요. 네. 오늘도 현재 CNBC 아주 핫한 기사로 좀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시작 전에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미리 좀 체크하고 볼까요? 네, 아니면 장들 좀 잠깐 네, 체크 좀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조금 전에 나온 기사가 있어갖고요. 쭉 이제 CNBC 기사를 좀 보겠는데요. 장전에 움직인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예, 티파니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서 티파니를 인수한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날짜가 원래 얼마였냐면요. 9월 달에 먼저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160억 달러에 인수하는 거죠. 근데 점점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 인수를 예, 인수 기한을 11월 24일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배경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서는 지금 유럽 자체에서 유로 연합에서 네. 아직 허락을 안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예. 내부적으로는 이거 괜히 잡았다 티파니를 그러니까 아, 그래요? 코로나에 그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부분 다 팔리지 않습니까? 네네, 예. 남자친구분들 엄청 좋아하죠. 사서 뭐 선물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매장이 거의 다 폐쇄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160억 달러에 인수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비쌌다, 무리한 거죠. 엄청 무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티파니가 상당히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잘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티파니를 지금 16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보고 가격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어긋나 버리면 아 주가도 예 그대로 다시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한 번씩 혹시 주주분들 계시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개인적으로 중요한 그런 회사 많군요. 예. 예. 물론 불발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요. 펠로톤이라고 하는 스피닝 회사가 요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전거죠. 네. 이제 이게 보통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인데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거는요. 그걸 사서 갖다 놓고 화면에 딱 나오면 온라인에서 이제 강사하는 대로 하는 건데 네. 지금 가격을 엄청 낮추면서 보통 한 24%인가요? 할인하면서 더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워낙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펠로톤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발되면서 노어박스라든지 모더나 이노비오 바이오 엔테크까지 다 올라가는 반대로 오른다. 그런 모습 예.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곧 장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아, 시작했네요. 예. 아, 시작했습니까? 예. 지수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좀 보겠습니다. 그 오늘 하루 종일 네. 선물은 계속 플러스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게 딱 시작할 때 얼마나 바뀔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의외로요. 네. 지금 지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S&P 500과 다우 30은 플러스의 모습인데 네. 나스닥은 나스닥 약간 반전했네요. 지금 보시면 지금 지수가 들어온 겁니다. 나스닥이 1.9% 올랐고요. 예. 전반적으로 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출발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지수에 대해서 어떤 지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수의 하락 가능성이 10%로 어제도 한 제가 세 군데 IB를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네. 약간 그런 무로 본다고 그러면 이미 나스닥이 10% 하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반등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는 한 7%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반등을? 예, 353달러고요. 예. 그리고 애플도 3.5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등이 있군요. 예, 예. 대부분 다 빅5 종목들이 1 내지 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리콜라는 오늘 좀 빠지네요.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한 40%인가? 40%까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일단 그
월가에서 우스갯소리로 예. 테슬라가 심은 니콜라 간다는 그렇게 얘기는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GM과 협업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운이 떨어진 거죠. 시간 타이밍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제가 보기에 오늘 그 한 6, 7% 상승으로 마감한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흐름이 나빠지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늘 하루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예. 중요한 날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옆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급하게 나와달라는 부탁은 아니 부탁이 아니고 노력할게요. 제가 이제 그 룰을 네. 모르는 거였죠. 룰을. 아니요.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해서 네, 안 돼서 네. 야 이거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은 열렸는데 미국 시장을 쉬면 우리가 방송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맞습니다. 아, 처음이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행히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쭉 이어질지 아니면 또 장막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켜봐야 네, 되겠죠.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